안녕하세요. 아팀장입니다. 제가 현재 나와 있는 쪽은 여기 바로 대명역 앞입니다. 바로 앞쪽에 보이는 게 앞산이에요, 앞산.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이 대명역에서 걸어서 한 2분 채 안 걸리는 쪽에 건물이 하나 있어서 나왔습니다. 최신축 건물이고요. 대명역 바로 내려서 오면 첫 번째 사거리 있습니다. 이 건물 제가 일전에 촬영을 했던 건물이죠. 이 건물은 작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올해 지어진 건물입니다. 올해 5월달 준공. 지금 준공단지 그러면 약 두 달 정도 된 건물인데요. 건물 생김새도 그렇고 건물이 가진 구성도 그렇고 요즘에 건물 보러 나오시는 분들이 딱 찾는 그런 스타일의 건축물입니다. 1, 2층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 4,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건물 딱 진입을 하면 우와 크다라고 딱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건물 바로 가장 높은 건물 보이죠? 저기 5층 건물,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입니다. 여기는 이런 다가구, 원룸, 그리고 뭐 다세대 빌라 등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골목길 안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편의점도 이 한 군데 있고 또 저기 밑에 세븐일레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주변 환경을 하고 있고요. 소개시켜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입니다. 건물 외관도 참 세련되게 건축이 되어 있고요. 영상 여기 안쪽에 보시면 건물이 참 큰 거를 크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건물 전면을 놓고 보면 좌측에 주차가 두 대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여기 상업시설 사용하시는 분이 이쪽을 주차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주차 두 대 있는 구조이고요. 이 건물은 여기 남쪽 8m 도로 접해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여기 작은 4m 길 접하고 있는 8m 4m 코너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층 상가는 공실이고 2층은 상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임차가 되었고 하나는 이제 공실인 상태인데요. 내부 들어가서 공실인 부분은 제가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층 여기 상가도 제가 내부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상가부터 참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느껴지고 이 건물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이 건물 측면인데 건물 전면만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측면 쪽에도 가로 통창을 꾸며두고 건물 외벽을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건물 주차장 바닥도 블랙톤, 그리고 현관 입구도 블랙톤으로 해서 전체적인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건물이네요. 건물 간판도 여기 소호인 대명이라고 아주 심플하고 깔끔한 걸 걸어 두셨습니다. 자, 건물 아까 전에 상가 옆쪽으로 주차 두 대 있었고요. 건물 북쪽 뒤쪽 방면으로 주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내부 들어왔습니다. 1층 천장 높이가 아주 높죠. 야, 일반 원룸 건물 보고 이런 상가주택 1층 들어와서 이런 높은 천장을 보면 또 탐이 나실 겁니다. 눈이 또 점점 높아지실 거예요. 이런 건물 보실 때는 그 자기 기준을 꼭 잡고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1층 상가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주인분의 성격이 여기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상가를 아무리 세입자가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온다고 해도 새를 놓기에는 이렇게 갇혀진 곳을 찾는 임차인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분은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바닥도 이제 타일 마감이 되어 있고요. 천장도 이렇게 조명 시설을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사무실 등 쓰실 분들에게는 집기만 놓고 들어오셔도 바로 사용이 될 만한 그런 상가를 하고 있고요. 카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집기만 놓고 바로 카페 운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 내부에 이렇게 상가 화장실이 있는 구조이고요. 이렇게 1층 상가 보여드렸고 2층으로 제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은 엘리베이터 내리면 이렇게 상가가 두 칸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201호 전면부 쪽에는 사무실로 현재 임차가 되어 있고요. 202호 후면부 쪽에 여기도 상업시설로 쓸 수 있도록,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상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한 바닥부터 조명시설까지 이렇게 주인분이 신경을 써 두셨어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거울이 이렇게 있는 구조이고요. 이쪽은 2층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각 호실별로 화장실은 내부에 다 시설이 되어 있으니 임차인분들도 그런 점에서는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위층 주인세대가 또 여기 현재 공실인데요. 주인세대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인세대 현관입니다. 현관 바닥은 이렇게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이렇게 신발장이, 키큰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분은 우드 색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드색 삼연동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 현관 입구 쪽에는 여기 일괄 소등 스위치 누르면 불필요한 전기는 소등이 되고요. 다시 들어오실 때 누르시면 전기가 다시 공급되는 아주 편리한 스위치입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거실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주인분은 그래도 좀 모델하우스 느낌을 내기 위해서 식탁 등 소파 그리고 거실장 등을 이렇게 가져다 놓으셨고요. 인테리어 느낌은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을 창은 정남향을 하고 있는 구조이고요. 천장은 다운라이트와 라인 조명으로 천장 조도를 맞춘 주인세대입니다. 거실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게 바닥도 우드 색감 톤으로, 싱크도 그렇고 몰딩 색감도 등도 그렇고 우드색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실과 주방은 이어지는 공간은 이쪽입니다. 거실은 그래도 거실답게 쓸 수 있고 주방은 주방답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상구 쿡탑 레인지 기본 옵션 들어가고 옆에는 세탁실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건물들은 사실 모든 게 만족스러울 순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건물의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건물 외관적 딱 처음 왔을 때는 정말 건축물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바로 이 거실 공간, 좀 아쉬운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충분히 구조는 잘 빼 있어서 가구 배치랑 구조 등은 쓰기에는 좋은데 조금 좁은 공간이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이 건물이 남쪽과 북쪽으로 길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는 이렇게 넓은 공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실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은 아주 만족스러운 공간으로 거주를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문도 전체적으로 우드 색감 느낌으로 통일감을 주었고요. 방에 들어가시면 침대 하나 놓을 공간은 충분히 나오는 공간입니다. 한쪽 벽을 모두 이렇게 장을 짜놓았기 때문에 방이 조금 협소하게 느끼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침대 정도는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안쪽으로 눌러보면 그래도 시스템 장을 짜놓고 화장대 하나 두셨고요. 안쪽에는 부부 내욕실이 있는 욕실 공간입니다. 욕실도 환기창이 하나 나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다시 바깥쪽으로 나가 볼게요. 자, 안쪽에 복도를 따라가면 안쪽으로는 방이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여기 공용 화장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도 수전과 도기 등을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입 제품으로 사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테라스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동쪽입니다. 아침에 채광은 이쪽으로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일 안쪽 작은 방입니다. 안쪽 작은 방에도 천장형 에어컨 설치를 해 두셨고요. 블라인드까지 걸어 두셨네요. 전체적인 느낌도, 이 조명도 우드로 감싸진 조명을 사용을 하셨고요. 마지막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여기도 우드 색감 샤시와 조명을 마감을 했고 천장형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소 안쪽에 방들이 조금 깊숙할 수는 있지만 이런 테라스 공간 등이 있어서 답답함 없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주인세대 같고요. 여기 작은 방에는 뒤쪽 테라스 공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제가 나가 볼게요. 자, 제가 건물 1층에 상가를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 주인분의 성격이 보인다는 점이, 여기 테라스 부분도 바닥에 일반적인 우레탄 방수가 아닌 방수 처리는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여기 타일을
이렇게 다 깔아 두셨습니다. 정말 꼼꼼함과 그리고 깔끔함을 보여주는 주인 세대인데요. 주인분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건물 위치는 현재 이렇습니다. 건물 바로 뒤편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바로 보이시죠? 가톨릭대학교가 인접해 있고요. 건물 남쪽으로는 앞에 큰 빌딩이 보입니다. 저기는 메디컬 타워, 뭐 은행 등등이 앞쪽에 위치해 있고 남대구 세무서가 있는 곳입니다. 세무서 앞이 바로 또 대명역이지 않습니까? 초역세권 대명역에 위치해 있는 이 건물 내용 설명을 드릴게요. 상가 3개와 투룸 2개, 3룸 4개, 주인 세대 총 10가구입니다. 대지는 286제곱미터, 건물은 561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안산시 86.6평, 건물 170평입니다. 23년 5월 15일날 준공이 넣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 가격 24억에 나와 있고요. 대출은 12억 8천, 임대보증금 만실시 4억 9천입니다. 현재 인수가격 6억 3천이고요. 건물에 나오는 수익 693만원, 이자 6% 적용을 하고 이자 640만원 제외하면 53만원 현재 나오는 건물입니다. 요즘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자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대출 일부러 상환하시고 월납입금을 줄여서 건물 수익을 높이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건물 내용 설명드리면서 건물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건물 옥상에서 보면 주변은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고요. 남대구 세무서 바로 뒤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물들과 또 다른 점 보이십니까? 이 건물은 옥상 담을 굉장히 높여 두셨어요. 그래서 옥상 공간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좀 더 프라이빗한 옥상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까 주인 세대 동쪽으로 난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옥상까지 트여져 있고요. 건물 뒤편에는 바로 가톨릭대학교 병원이 있는 입지입니다. 영상 설명 중에 제가 주인 세대 거실이 조금 좁다고 했는데 이게 뭐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세대 보시고 나는 딱 적당하다 하실 분도 충분히 계실 거예요. 건물이 가진 구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건물은 직접 한번 보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예요.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